여성 혼자서도 여행하기 좋은 나라, 엄격한 법으로 쾌적하고 청결한 나라, 다민족, 다인종 국가로 다양한 문화를 만날 수 있는 나라, 현대적인 빌딩이 가득한 글로벌 도시이면서 도시 전체가 정원으로 불리는 나라. 여기가 어디냐고요?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서울보다 약간 큰 면적으로 크기는 작지만 이런 매력들 덕분에 해외여행 초보자에게도 추천되면서 동시에 N차 여행객도 많은 나라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매력을 가진 싱가포르에서 꼭 가보면 좋을 여행지들을 뽑아 소개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최고의 랜드마크라면 당연 마리나베이 샌즈입니다. 마리나베이 샌즈는 57층의 타워 3개로 이루어진 5성급 호텔이자 멋진 옥상 인피니티 풀과 럭셔리한 쇼핑, 광대한 카지노가 있는 통합 리조트입니다. 특히 한국의 쌍용 건설이 건설해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현존 최고의 기술력이 담긴 건축물로 배 모양의 스카이파크가 특징입니다. 이런 멋진 호텔에서 숙박을 하며 즐겨보는 것도 좋지만 숙박을 하지 않더라도 마리나베이 샌즈를 즐길 수 있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57층 옥상에 위치한 스카이파크 전망대는 싱가포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입니다. 도시의 멋진 스카이라인과 유명한 관광 명소를 포함하여 넓게 펼쳐진 싱가포르의 전망을 만날 수 있는데요. 전망대는 낮부터 밤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경으로 유명한 싱가포르의 아름다운 밤 풍경을 볼 수 있는 저녁 시간대가 인기가 좋은데요. 그 시간대에는 예약이 아주 일찍부터 마감이 됩니다. 저희는 낮 시간대에 전망대에 올랐는데요. 화창한 오후의 싱가포르의 풍경도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물론 너무 뜨거운 햇빛 때문에 오랜 시간 머무르지는 못했습니다. 전망대 외에도 쇼핑몰 건물 안에서도 즐길 거리도 있는데요. 산판라이드가 대표적입니다. 산판보트는 중국 및 동남아 지방에서 사용되는 작은 배인데요. 뱃사공이 직접 물을 젓는 배를 타고 누나를 따라 쇼핑몰 안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운이 좋아 시간이 맞는다면 1층부터 지하 2층까지 이어진 레인 오큘러스를 통해 인공폭포가 시원하게 떨어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볼거리 외에도 럭셔리 명품 브랜드를 포함한 수많은 브랜드를 만날 수 있고 유명 레스토랑과 카페, 맛집들도 곳곳에 있는데요. 지하에는 전 세계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푸드코트도 있습니다. 워낙 건물 내부가 넓고 인테리어도 세련되고 멋져서 건물 내부를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마리나베이 샌즈의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는 싱가포르의 밤을 대표하는 스펙트라 라이트 앤드 워터쇼를 관람하는 것인데요. 마리나베이 샌즈에서 주관하는 엔터테인먼트 쇼로 쇼핑몰의 야외에서 펼쳐집니다. 스펙트라 쇼는 평일에는 2번, 주말에는 3번, 약 15분간 진행되는 무료쇼인데요. 화려한 조명과 영상, 분수와 함께 다양한 기술과 장비를 통해 펼쳐지는 쇼를 보며 아름다운 싱가포르 야경을 즐길 수 있어 싱가포르 여행에서 빠지지 않는 코스입니다.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조각상 월라이언이 있는 월라이언 파크는 싱가포르 여행 인증사진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배경입니다. 또 다른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마리나베이 샌즈와 싱가포르의 아름다운 도시 풍경을 배경으로 월라이언과 사진을 남기기 위해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곳인데요. 여기에서도 앞서 소개한 무료 야경쇼 스펙트라 쇼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마리나베이 샌즈를 배경으로 쇼를 볼 수 있어 색다른 방법으로 쇼를 관람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두 곳을 모두 비교해보니 월라이언 파크에서는 쇼 전체가 너무 멀리 보여서 마리나베이 샌즈 앞에서 관람하는 것이 화려한 쇼 자체를 즐기기에는 더 좋았습니다. 가든스 바이 더 베이는 싱가포르 관광명소 중에서 아니 전 세계 관광명소 중에서도 구글 리뷰가 많은 상위권에 속하는 곳인데요. 무려 12만 개 이상의 구글 리뷰가 있는 곳으로 가든시티를 표방하는 싱가포르의 얼굴이라 부를 수 있는 대규모 미래형 정원입니다. 30만 평이 넘는 부지에 구성된 압도적인 크기의 인공정원과 매일 저녁 무료로 펼쳐지는 환상적인 조명쇼로도 유명합니다. 가든스 바이 더 베이는 두 곳의 실내 정원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야외 공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실내 정원은 세계에서 가장 큰 유리온실 정원으로 3만 2천 개가 넘는 식물을 보유한 플라워돔과 거대한 인공폭포와 함께 아바타 배경실사라는 별명을 가진 클라우드 포레스트 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싱가포르의 더운 낮에도 시원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데요. 다만 두 곳 모두 각각 입장료를 구매해야 합니다. 만약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싶어 한 곳만 방문하신다면 클라우드 포레스트를 추천드리는데요. 열대 산악기후를 재현한 클라우드 포레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실내 폭포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이국적인 다양한 식물들로 꾸며져 있어 아바타 실사판이라는 별명을 바로 납득하게 하는 곳입니다. 인공정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압도적이고 거대한 높이와 넓이로 구성된 도마는 SF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듯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꼭대기층부터 아래층까지 찬찬히 걸어 내려오며 바라보는 모든 공간마다 세심하고 아름답게 꾸며진 자연의 모습에 실제 열대 우림을 산책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 가능한 야외 정원 슈퍼트리 그로브는 가든스 바이더베이의 상징이라 불리는 12그루의 인공나무로 이루어진 16층 높이의 수직 정원인데요. 따로 입장료를 구매한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정원의 전망을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이 공간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매일 저녁 무료로 진행되는 슈퍼트리 그로브 가든 랩소디인데요. 15분 동안 멋진 음악에 맞춰 눈부신 빛으로 펼쳐지는 쇼로 워낙 화려하고 아름다워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특히 높은 곳에서 진행되는 쇼의 특성상 많은 관광객들이 바닥에 누워 관람하는 문화로도 유명한데요. 저희도 미리 준비했던 우비를 깔고 누워 관람해보니
앉아서 볼 때와는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추가적인 팁을 더하자면 가든스 바이 더 베이는 워낙 넓어 더운 낮에 찾는다면 내부에서의 이동도 힘들 수 있는데요. 저희는 현장에서 이동 셔틀버스 이용권을 구매해서 입구에서 실내 정원까지 편하게 이동하였습니다. 셔틀버스는 한번 구매하면 이를 무제한으로 이용이 가능하니 체력을 아끼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싱가포르 시내 한중간에 위치한 차임스는 싱가포르 안의 작은 유럽이라 불립니다. 실제 성당과 수도원으로 사용되던 장소를 개조한 곳으로 유럽풍의 건물 자체만으로 아름다워 멋진 여행 인증 사진을 남기려는 사람들이 찾는 필수 코스인데요. 낮에는 하얀 건물을 배경으로 이국적인 사진을 남길 수 있고 밤이면 주변 조명들과 어우러져 분위기 있는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낮과 밤 언제 찾아도 좋은 곳입니다. 1층과 지하까지 내부에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과 바도 즐비해 있는데요. 미슐랭 맛집으로 알려진 하카타 이코샤 라멘을 방문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만난 일본 전통 라멘은 일본 현지에서 먹었던 것과 같이 맛이 좋았는데요. 대표 메뉴인 돈코츠 라멘은 진하고 깊은 육수에 착착 감기는 면발과 부드러운 고기가 함께 나오니 한 그릇이 금방 비워졌습니다. 차임스 근처에는 싱가포르를 대표하며 역사가 깊은 레플즈 호텔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얼마 남지 않은 19세기 호텔인 레플즈는 과거 찰리 채플린과 마이클 잭슨,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묵었던 호텔로도 유명한데요. 초호화 호텔인 레플즈 호텔에서 숙박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숙박객이 아니라도 레플즈를 즐길 수 있습니다. 워낙 아름다운 이국적인 분위기의 외관과 함께 화이트와 골드가 어우러진 세련된 내부 인테리어까지 저절로 사진을 찍게 되는 우아한 호텔 레플즈는 호텔 내 공간들을 걸으며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눈이 즐거운데요. 레플즈 호텔에서 즐기는 애프터눈티는 높은 가격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예약이 필수라고 합니다. 레플즈 호텔의 또 하나의 명소로 룸바도 있는데요. 싱가포르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한다는 칵테일 싱가포르 슬링의 원조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외에도 가볍게 들리기 좋은 레플즈 부티크에서는 레플즈 호텔 굿즈와 싱가포르 관련 기념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레플즈 호텔 1층에 있는 싱가포르 커피를 방문했는데요. 카페 내부가 그리 넓지는 않지만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은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곳입니다. 음료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이국적이고 세련된 분위기의 카페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좋았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조금 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나이트 사파리를 추천드립니다. 이곳은 세계 최초로 개장한 야간 동물원인데요. 해가 질 때쯤 문을 열어 야행성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동물원입니다. 동물원을 돌아보는 방법은 트램을 타고 편하게 둘러볼 수도 있고 직접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둘러볼 수도 있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왕이면 두 가지 방법 모두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트램은 약 30분 40분 정도 편안하게 열차를 타고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우림이 가득한 어두운 동물원 내부를 열차를 타고 달리는 기분은 마치 굉장한 탐험을 떠나는 것 같아 아이처럼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트램의 코스는 동물원에서 인기 있는 동물들을 위주로 돌아볼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동물들과 가까운 곳까지 트램이 다가가 생동감 있는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트램으로는 동물원의 모든 동물을 만날 수는 없고 코스마다 정차하는 시간이 짧아 마음껏 오랫동안 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램에서 내린 뒤 다시 도보로 동물원 안을 돌아보았는데요. 더 많은 동물들을 찬찬히 살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스케줄을 맞춘다면 동물들의 먹이를 주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입장료가 저렴한 편은 아니라서 입장료를 생각한다면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동물원 내부가 생각보다 어두워 동물들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야행성 동물들이지만 자고 있거나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은 동물들도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평소 보지 못했던 이국적인 식물들과 천연 열대 우림을 거닐며 아름다운 달빛 아래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만났던 경험은 오랜 시간 특별하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 싱가포르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싱가포르의 가장 큰 특징이자 매력은 다민족 다문화 국가라는 점인데요. 조금씩만 옮겨 다녀도 새로운 나라의 여행 오듯 각기 다른 문화와 분위기를 만날 수 있는 곳들을 소개드립니다. 중국인은 싱가포르 인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싱가포르의 차이나타운은 그 문화와 특성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싱가포르 여행의 기념품을 다른 곳보다 저렴한 가격에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액세서리부터 잡화와 먹거리까지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습니다. 중국 문화를 느끼며 거리 구경과 쇼핑을 즐겼다면 브라사를 방문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브라사는 이름 그대로 부처님의 치아를 전시해놓은 곳으로 유명한 중국 불교 사원인데요. 불교 문화를 보여주는 화려한 인테리어와 5층 규모의 거대한 사원으로 종교를 떠나 누구나 방문해보면 좋은 곳입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봤을 법한 신비로운 느낌의 넓은 1층 본당과 함께 4층까지는 박물관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전시물들을 볼 수 있고 꼭대기층은 야외 정원으로 구성되어 뜨거운 싱가포르의 여행 중에 땀도 식히며 찬찬히 구경하기 좋은 곳으로 추천드립니다. 차이나타운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맛 좋은 음식을 경험하는 건데요. 특히 랴오판 호커차는 세계에서 제일 저렴한 미슐랭 맛집으로 유명합니다. 대표 메뉴는 치킨 라이스와 치킨 누들인데요. 치킨은 젓가락으로도 쉽게 잘릴 만큼 부드러웠고 짭조름한 소스와
비빔면과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특히 누들은 두께가 아주 얇아 마치 한국의 비빔면을 떠올리게 했는데요. 역시 소스와 잘 어울리고 매력적인 식감으로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리틀 인디아는 다채로운 컬러의 건물들이 가득한 거리로 만나는 곳마다 사진을 찍게 만드는 이국적인 풍경을 가졌는데요. 특히 이곳저곳 건물의 벽면에서 만나는 크고 화려한 색감의 그래피티가 독특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리틀 인디아에서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힌두교 사원인 스리 마리암만 사원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알록달록 화려한 색감으로 장식된 이 건물에서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의 낯선 종교 문화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 해외에 와 있구나 라는 실감이 들게 합니다. 리틀 인디아에서 할 일 중에 쇼핑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만물상점이라 불리는 무스타파 센터를 추천드립니다. 리틀 인디아의 대표 쇼핑몰로 불리는 무스타파 센터는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지만 꽤 큰 규모의 건물로 1층에는 약 종류와 화장품, 2층에는 먹을거리, 3층과 4층에는 주방용품부터 각종 잡화까지 모든 카테고리의 물건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부담없는 착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특히 2층에서는 싱가포르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초콜릿과 사탕, 젤리 같은 간식부터 과자와 커피, 차 등 각종 먹거리들이 가득하여 부담없는 여행 기념 선물을 구매하기에도 좋은 곳으로 추천드립니다. 아랍스트리트는 이름대로 아랍상인들로 인해 형성된 거리로 이곳 역시 독특한 문화와 분위기를 가진 거리입니다. 아랍스트리트의 가장 대표적인 랜드마크는 술탄 모스크인데요. 싱가포르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이슬람 사원으로 거대한 황금돔과 어디서나 눈에 띄는 웅장한 크기로 이곳을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남기려는 사람들로 항상 붐비는 곳입니다. 아랍스트리트에서도 최근 가장 핫한 거리는 하지레인인데요. 한국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일명 싱가포르의 홍대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그린 벽화와 개성있고 감각적인 상점들이 모이며 핫플레이스가 되었는데요. 골목이 길지는 않지만 형형색색 건물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기도 좋아 특히 주말이면 이 골목이 사람들로 꽉 차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국적인 풍경의 아랍 스트리트를 구경하다가 뜨거운 햇살을 피하기 위해 하지레인 중심에 있는 니바너 디저트 커피에 들어가 시원하고 맛 좋은 음료와 함께 더위를 식히며 거리 풍경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레인을 방문했다면 함께 가보면 좋은 맛집으로 블랑코 콜트프로미를 추천드립니다. 여행 예능 프로그램 배틀트립에도 나와 한국 여행객에게도 제법 유명한 블랑코는 실제 방문해보니 현지인들에게도 사랑받는 곳이었습니다. 대표 메뉴는 새우국수인데요. 일반 새우나 대왕새우 그리고 돼지고기 중에서 원하는 조합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진한 육수에 하얀 쌀국수와 노란 에그 누들이 함께 나온 국수는 쫄깃한 면발과 깊은 맛의 육수로 누구나 호불호 없이 좋아할 맛이었습니다. 특히 새우의 껍질은 반쪽이 제거되어 나와서 먹기 편했고 고기는 입에 넣자마자 부드럽게 씹혀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아랍스트리트 근처에 있는 부기스 스트리트는 함께 들려 구경하기 좋은데요. 싱가포르의 남대문, 동대문 시장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실제 한국의 시장과도 닮아있는 이곳은 다양한 기념품,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는 곳으로 1층부터 3층까지 있지만 저희는 1층만 돌아보았는데요. 1층 시장 골목만 돌아본다면 생각보다 짧은 골목입니다. 역시 시장에서 파는 맛있는 간식은 어딜 가나 그냥 지나칠 수 없는데요. 전통 디저트라고 적혀있는 빵과 크레페를 사 먹어보았습니다. 전통 디저트 빵은 폭신한 빵 안에 담백한 팥이 한가득 들어 맛이 좋았고 만드는 과정을 보는 재미도 있었던 크레페는 얇게 펼쳐진 크레페에 바나나와 초코가 함께 들어 달콤함을 두 배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기스 스트리트 골목 끝에 있는 ABC 마트도 들렀는데요. 음료와 간식의 가격이 정말 착해서 좁은 가게 안이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여행 중에 먹을 간식을 저렴하게 구매하기에 좋았습니다. 센토사 섬은 싱가포르 남부에 위치한 인공섬으로 아름다운 해변과 함께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포함한 다양한 어드벤처와 액티비티 그리고 리조트 시설로 유명한 싱가포르의 대표 명소입니다. 다양한 놀거리로 관광객뿐 아니라 현지인들에게도 특히 가족여행지로 인기가 높은 곳으로 조금이라도 여유롭게 여행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평일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센토사의 특징은 섬의 내부에서는 모든 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센토사 섬으로 입장할 때는 비용이 소요됩니다.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모노레일이 있으며 케이블카도 인기가 많습니다. 저희는 온라인에서 케이블카 왕복 티켓을 할인받고 구매하여 섬으로 입장하는 라인과 섬 내부에서 움직이는 라인까지 두 가지 모두 이용했습니다. 센토사로 들어가기 위한 정거장은 두 개가 있는데요. 접근성이 더 좋은 하버프론트에서 타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희는 마운티 페이버의 풍경도 좋다는 후기에 따라 모두 이용해 보았습니다. 방법은 접근성이 좋은 하버프론트 정거장에서 센토사와 반대 방향인 마운티 페이버 정거장으로 향한 뒤 케이블카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탄 채로 센토사 방향으로 돌아 센토사로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이용하니 편하게 마운티 페이버의 빌딩 숲 사이를 지나는 풍경과 센토사 섬의 아름다운 풍경을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센토사 섬에 도착해서는 섬 내부의 케이블카 라인을 타기 위해 갈아탔는데요. 실로소비치로 향하는 풍경도 이국적인 해변 라인을 내려다볼 수 있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왕복 티켓을 모두 사용하면 센토사 섬을 나올 때는 무료로 모노레일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해가 질 때쯤 돌아간다면 센토사와 본섬을 연결한 보드워크 다리를 따라 도보로 이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15분 정도 소요되어 낮에 걷기는 뜨겁지만 해가 질 때쯤에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걷기 좋습니다. 센토사의 대표 볼거리인 해변은 총 3개가 있는데요. 사실 너무 뜨겁고 습한 날씨 때문에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지 않는 이상 걸어다니며 구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해변을 따라오가는 무료 비치 셔틀 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저희는 센토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변인 칠로소 비치에서 비치 셔틀 버스를 타고 팔라완 비치로 이동했습니다. 흔히 동남아 휴양지 해변하면 떠오르는 풍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팔라완 비치에서는 야자수가 가득한 푸른 해변이 넓게 펼쳐 있는데요. 빅브릿지라는 이름의 스릴 있는 흔들 다리를 건너 전망대에 올라볼 수도 있습니다. 센토사 해변에서 펼쳐지는 야간 공연 윙스 오브 타임도 센토사의 인기 있는 볼거리인데요. 거대한 워터스크린에서 음악과 레이저, 불과 불꽃 등의 특수효과가 어우러져 화려한 종합예술을 볼 수 있는 쇼입니다. 생각보다 다채로운 효과와 아름다운 빛깔의 쇼로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센토사의 뜨거운 태양을 피해 낮에는 아쿠아리움을 방문했는데요. 사실 최근 제주 아쿠아플래닛과 오사카의 가이육한 아쿠아리움을 경험하고 갔던 탓인지 비교적 작은 규모로 느껴졌습니다. 물론 시원한 내부에서 다양한 물고기들을 만나는 아쿠아리움은 언제든 찾아도 좋지만 높은 입장료에 비해 작은 규모에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센토사 섬과 본섬을 이어주는 곳에 위치한 비고시티는 싱가포르 최대 규모의 복합 쇼핑몰로 센토사 여행의 시작과 끝에 함께 가보면 좋은 곳입니다. 다양한 브랜드 매장들이 가득하고 특히 푸드 리퍼블릭과 같은 푸드코트부터 맛집들이 많아 이곳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보타닉 가든은 무려 22만 평의 어마어마한 규모로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식물원인데요. 싱가포르에서 최초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수만종의 식물들이 가득한 이곳은 가든시티를 표방하는 싱가포르의 뿌리가 되어주는 곳인데요. 다양한 식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이곳에서 자란 식물들이 싱가포르 도시 곳곳에 조경에 공급되었다고 합니다. 워낙 넓은 부지이다 보니 뜨거운 싱가포르의 낮에는 돌아보기 힘들어 오전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해가 지기 전 늦은 오후에 방문했는데 이 시간에도 걸어다니며 돌아보기 충분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체력과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공원 전체를 돌아보기보다는 일부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정해진 게이트로만 출입이 가능하니 게이트를 기준으로 동선을 계획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보타닉 가든에서 가보면 좋을 인기 장소로는 보타닉 가든에서 유일하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오키드 가든과 근처에 위치한 진저 가든이 있으며 보타닉 가든 가운데 위치한 심포니 스테이지는 아름다운 연못을 중심으로 싱가포르 사람들이 평화롭게 휴식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여행 중 현지인들과 함께 잠시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스완 호수는 이름 그대로 우아하게 헤엄치는 백조를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평화로운 분위기의 호수 근처를 산책하며 걷다 보면 근처의 탱글링 게이트로 향할 수 있습니다. 이 게이트는 보타닉 가든 근처에 있는 또 다른 명소 댐시힐로 가기에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보타닉 가든 근처에서 함께 가보기 좋은 댐시힐은 일명 싱가포르의 청담동으로 불리는데요. 브런치로 유명한 맛집들과 세련되고 감각적인 레스토랑, 카페, 유니크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부티크 등이 몰려있어 힙한 동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댐시힐은 규모가 그리 크진 않고 상징적인 볼거리가 있진 않지만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소개드리는 곳은 최근 싱가포르에 떠오르는 핫한 여행지입니다. 싱가포르 도심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전망대이자 빌딩 속의 정원 캐피타 스피링 스카이 가든입니다. 2021년에 싱가포르 도심에 새로운 고층 빌딩이 들어섰는데요. 가장 위 꼭대기 51층과 17층부터 20층까지 4개의 층에 걸쳐 나선형으로 이어진 아름다운 산책로를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1층은 날씨가 좋지 않으면 입장을 할 수 없는데요. 저희가 방문한 날도 개방되어 있지 않아 17층으로 바로 향했습니다. 17층부터 20층까지 이어진 산책로는 그린 오아시스라고 부르는데요. 나선형으로 아름답게 구성된 산책로가 열대 식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주변 빌딩 숲과 대조를 이루어 이름 그대로 빌딩 숲 속의 오아시스와 같은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이곳은 평일에만 개방하며 입장 시간도 정해져 있으니 일정을 잘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여행에서 누구나 들리는 필수 코스인 마리나베이는 싱가포르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아름다운 야경을 만나기 가장 좋은 곳인데요. 1년 내내 더운 날씨의 싱가포르이지만 해가 저물고 저녁이 되면 더위가 한풀 꺾여 체력과 시간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 근처를 찬찬히 걸으며 싱가포르의 아름다운 야경을 즐겨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야경뿐 아니라 주변에 함께 둘러보면 좋은 곳들이 가득한 마리나베이 주변 대표적인 명소도 함께 소개드립니다. 도시를 관통하고 흐르는 싱가포르 강 좌우에 위치한 클라키와 보트키는 과거 싱가포르 무역의 거점 상업지역이었던 곳으로 무역항의 창고와 선원들의 숙소였던 곳들이 도시 재생을 통해 최고급 식당, 고급 술집, 그리고 트렌디한 카페로 바뀌어 인기 명소가 되었습니다. 강을 따라 걸으며 해가 지는 모습부터 아름다운 야경까지 모두 볼 수 있는 이곳은 싱가포르 관광 대표 상품 중 하나인 리버크루즈도 탈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클라키는 놀이기구나 라이브 뮤직 등으로 예스럽고 흥겨운 분위기였고 보트키는 조금 더 세련되고 현대적인 분위기라고 느껴졌습니다. 마리나베이를 중심으로 강을 따라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예쁜 다리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싱가포르에서 가장 긴 보행자 다리인 헬릭스 브리지는 미래지향적인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싱가포르의 대표 랜드마크인 마리나베이 센지 옆에 위치하여 싱가포르 야경을 상징하는 관람차 플라이오부터 워라이언 파크까지 화려한 야경을 보기에 최고의 다리입니다. 특히 다리에 조명이 들어오면 화려함이 배가 되는 곳으로 싱가포르의 대표 야경 포인트입니다. 엘긴 브리지와 앤더스 브리지는 보트키와 클라키로 향하는 길에 지나는 다리인데요. 짧지만 은은하게 빛나는 조명과 싱가포르의 아름다운 야경이 어울려 감성적인 분위기를 만날 수 있는 아담하고 예쁜 다리들입니다. 싱가포르 시내를 지나다 보면 알록달록 무지개색 창문이 너무 예쁜 건물이 눈에 띄는데요. 화사한 컬러의 이 건물은 사실 경찰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경찰서인 이곳은 다인종을 존중한다는 의미와 경찰서를 친근하게 느끼게 하고자 컬러풀하게 칠해졌다고 하는데요. 낮에도 밤에도 언제 봐도 예쁜 이 건물은 싱가포르 도심을 지나다니며 한 번 이상은 꼭 마주치게 되니 예쁜 인증사진도 남겨보세요. 도심 속에 위치하면서 거대한 나무와 무성한 녹지를 가진 포트 캐닝 공원은 가든시티 싱가포르의 매력을 느끼며 여유롭게 산책하기 좋은 공원인데요. 최근 SNS에서 가장 핫한 싱가포르 포토존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도심에서 만나는 울창한 자연으로 현지인들에게 사랑받는 공원이 여행객들에게도 핫한 장소가 된 이유는 포트 캐닝의 트리 터널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동그랗게 이어진 계단 밑에서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남기는 사진이 인기가 많아지며 이곳에서 사진을 남기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트리 터널 근처 또 하나의 숨어있는 장소로 터널 바로 옆에 연결된 위치 있는 길도 있으니 이곳을 방문한다면 함께 예쁜 사진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포트 캐닝 공원을 찾는 또 다른 이유로 키옹바루 베이커리도 둘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베이커리 대회에서 1등을 했다는 이곳은 현지인에게 사랑받는 것을 넘어 여행객들에게도 꼭 들리는 필수 맛집이 되었는데요. 싱가포르 내에 매장이 몇 군데 있지만 포트 캐닝 공원에 있는 티옹바루 베이커리는 숲속의 풍경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눈과 코를 사로잡는 빵들이 예쁘게 진열되어 있는 티옹바루는 역시 크루아상 맛집이라는 별명 그대로 빵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싱가포르 여행 중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으로 꼽히는 바쿠테는 한국의 갈비탕과 비슷한 음식인데요. 바쿠테의 대표 맛집이 송파바쿠테입니다. 워낙 유명한 맛집으로 여러 지점이 있는데요. 시내 중심에서 송파바쿠테 본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명성대로 매장 밖으로 긴 웨이팅이 이어져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회전율이 빠른 편이었습니다. 대표 메뉴인 바쿠테는 큼직한 돼지고기가 들어있는데 입에 가져대자마자 금방 뼈와 분리될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국물도 깊고 진한 맛으로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는 메뉴라 생각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여행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곳이자 싱가포르의 대표 볼거리로 꼽히는 곳이 바로 공항입니다. 여행 중 당연하게 들리는 공항이 대표 여행지로 꼽히는 경우는 드물텐데요. 창이 공항은 8년 동안 세계 최고 공항 1위로 꼽히며 특히 신비로운 대형 인공폭포 레인보텍스가 대표 볼거리로 유명합니다. 이 인공폭포는 창이 공항 1터미널과 연결된 주얼창이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높이 40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실내 폭포입니다. 쏟아지는 물은 자연 빗물을 활용하였고 폭포 주변을 둘러싼 숲은 무려 900여 그루의 나무와 6만여 개의 식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일 저녁에는 이 폭포를 배경으로 무료 레이저쇼도 펼쳐집니다. 복합 쇼핑몰인 주얼창이에는 폭포 외에도 전보 시푸드와 토스트박스 같은 싱가포르 유명 먹거리부터 동키호테, 포켓몬 매장 등 쇼핑하기 좋은 매장들이 있어 입출국 전후의 시간을 보내기 좋습니다. 싱가포르는 전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쇼핑몰의 수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하는데요. 그런 싱가포르에서도 최고의 쇼핑 메카로 불리는 쇼핑 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오차드로드인데요. 수많은 쇼핑몰들이 무려 2km나 길게 줄지어 이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브랜드가 모여있는 오차드로드의 대표적인 쇼핑몰로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아이온 오차드, 핫한 브랜드와 젊은 고객들로 가득 찬 오차드 센트럴, 최근 한국에서 긴 웨이팅으로 유명한 햄버거 파이브 가이즈를 만날 수 있는 플라자, 싱가푸라, 그 외에도 니안시티, 럭키플라자 등이 있습니다. 쇼핑 외에도 세계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푸드코트와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핫한 먹거리 매장들이 모두 있으니 쇼핑과 함께 맛집 투어를 하기에도 좋습니다. 싱가포르 맛집 중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호커센터인데요. 쉽게 말해 노점 식당이 한 대 모인 싱가포르식 푸드코트로 싱가포르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음식부터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비교적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 관광객뿐 아니라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규모에 비해 많은 인파로 다소 정신없는 분위기와 대부분 외부 테이블로 냉방 시설이 잘 되지 않아 더운 환경이라고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싱가포르만의 문화와 활기차고 북적이는 분위기를 즐기러 들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인 호커 센터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맥스웰 푸드센터는 100개가 넘는 식당이 입점된 매우 큰 규모의 호커센터인데요. 현지인들에게도 가장 인기 있는 호커센터로 꼽히는 만큼 규모도 크지만 인파도 가장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의 대표적인 인기 메뉴는 티안티안 치킨라이스인데요. 인기가 높은 만큼 웨이팅이 매우 길 수 있습니다. 라우파삿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서 접근성이 높아 인기가 좋은데요. 호커센터 중에서 가장 쾌적하고 깔끔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호커센터 외부에 찾기를 막고
사테라 불리는 꼬치구이 매장들이 줄지어 열리는데요. 마치 축제라도 열린 듯 활기찬 분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마칸수트라는 점포수가 10여 개 규모로 작은 편이지만 마리나베이 샌즈의 야경을 볼 수 있는 근처에 위치하여 멋진 야경과 분위기로 유명합니다. 사테 바이 더 베이는 싱가포르 대표 명소인 가든스 바이 더 베이 근처에 위치한 사테 전문 호커 센터로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의 야간 무료쇼를 보고 방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름 그대로 야외에서 갓 구운 사테를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 여행에서 꼭 들리면 좋을 베스트 여행지들을 소개드렸습니다. 작지만 알찬 여행지로 꼽히는 싱가포르는 실제 여행해보니 기대보다 훨씬 볼거리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무지막지하다고 표현할 만큼 굉장한 규모의 건물과 관광 콘텐츠,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곳곳의 볼거리, 그리고 화려한 도시만큼 울창한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들을 보며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무엇보다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모습도 새롭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의 새로운 여행과 경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다음 여행지도 궁금합니다. 함께 경험하고 싶은 여행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